네, 안녕하세요.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입니다. 오늘은 그 이보크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전 공개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레인지로버 이보크 두 대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. 지금 일단 촬영 때문에 촬영팀 쪽에서 이제 아마 루프를 여는 것을 조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한번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랜드로버 역사가 이제 68년이 됐는데요.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모델입니다. 뭐 그동안 SUV, 그러니까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SUV 모델들을 선보였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컨버터블을 선보이고 싶어도 뭐 선보이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있죠. 아무래도 좀 다양한 차종들을 원하는 시대이니만큼 랜드로버도 좀 변화를 추구해야 했고요. 그리고 이보크에 드디어 이제 컨버터블 차량을 선보이게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뚜껑을 연 상태라서 루프가 지금 없어져 있죠. 사실 처음에 이보크가 컨버터블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선보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만나본 모습, 그리고 이전에 뭐 모터쇼에서도 만나봤었죠. 그 만나봤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. 네.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어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보크는 중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.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됐고요. 그 변경된 디자인들이 이보크 컨버터블에도 좀 적용이 됐고, 특히 이보크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파츠들이 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앞으로 한번 볼까요? 지금 뭐 보닛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,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보크 원래 모델과요.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 루프겠죠. 좀 이따가 루프 여닫는 걸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. 그 전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일단은 이러한 그 SUV 모델의 컨버터블이 쉽지 않은 게 뭐 일반적인 세단의 세단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일반 도로 주행하거나 뭐 고속 주행 많이 하들 하잖아요.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크게 이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강성 때문입니다. SUV 같은 경우는 특히 랜드로버처럼 오프로드 주행을 강조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잠깐 이 루프가 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. Z자형으로 그리고 루프가 윈도우가 끝까지 올라가고 루프는요 시속 48km 이하의 속도에서는 뭐 닫고 여는 게 가능하고요. 여는데 18초, 닫히는데 21초 아니죠? 여는데 21초, 닫히는데 1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. 정말 특이한 거는요, 지금 이 루프를 닫을 때 아까 이전에 제가 따로 와서 이 루프가 열고 닫히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. 정말 조용합니다. 전기부터 4개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. 보통 이제 다른 컨버터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모터음, 소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데 이보크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하게 뭐 작동이 됩니다.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버터블 SUV 컨버터블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렵게 생각됐던 부분이 이 차량 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. 지금 이 강성을 이제 아무래도 좀 험로를 주행하고 하다 보니까 랜드로버 브랜드라면 뭐 충분히 강성이 확보된 차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
다른 브랜드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. 비틀림이, 차량의 비틀림이 큰 SUV, 오프로드를 추정하는 SUV임에도 이렇게 컴포터블 할 수 있는, 컴포터블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조금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. 이 컴포터블은 베바토스제의 컨버터블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조금 한번 실내도 살짝 한번 볼까요? 잘 보이시나요? 실내는 이보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보크 쿠페형 모델과요. 큰 차이는 없고,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근데 지금 루프가 접히거나 안 접히거나 뭐 루프를 닫고 열고 상관없이 적재 공간은 똑같이 251리터라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넓진 않고요. 뒷모습도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네요. 패스백 스타일의 아주 균형 있는 모습입니다.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이 잘 살아 있습니다. 측면에서는 이러한 형태고요. 가격은요, 가격은 국내에는 이제 SE 모델과 HSE 모델 두 가지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SE 모델 같은 경우는 8,020만원, HSE 같은 경우에는 9,04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엔진룸 사진이고요. 엔진은 뭐 이보크와 같이 2.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. 출력은, 최고 출력은 180마력. 발휘되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자, 다른 모델을 한번 볼까요?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실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아까 조금 너무 짧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실내는 기존 이보크와 좀 같습니다. 큰 차이는 없는데요. 아무래도 실내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. 하지만 4명이 타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. 성인 4명이 타기에 앞뒤로 다 충분한 공간이고요. 앉아 계셔가지고. 네, 이러한 모습이고요. 실내는 저기 보시면 커퍼도 옆에 이제 루프를 여닫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. 지금 성인이 뒷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에는요, 지금 어깨 라인까지 그 차체가 다 올라오거든요. 거의 파묻힌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뒷자리에서는, 루프를 연 상태에서는. 그런데 뭐 아직 달려보지는 못했지만요,
상당히 뒷자리로 좀 바람이 많이 들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벤츠의 다른 컨버터블 모델이라든가, 그러니까 세단형 컨버터블 모델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고가 높고 또 차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실내로 바람이 더 많이 좀 들이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하지만 뒷좌석 공간은 넉넉하고 아무래도 뭐 가족들이, 저는 이 차를 딱 지금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아마 천천히 좀 타보고 싶어요.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요. 차후에 시승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.